우리는 늘 소망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길. 더 나은 세상을 보는 우리의 진심. 그 진심이 우리를 미소짓게 합니다. 엄마, 보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야? 엄마가 우리 딸이 보는 것처럼 바라본다는 뜻도 있고 더 나은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 그럼 엄청 좋은 뜻이네. 당신의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그 하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보다. 건명을 보다. 40여 년 전부터 많은 이들의 발길이 닿았던 광명시. 광명 출장소로 시작해 1981년 시흥 서면 지역이 소아읍으로 승격되며 비로소 광명시로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아, 비닐하우스들. 아파트 한 채 놓고.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죠. 계속 강변 2, 3년 한 번씩 수해를. 수재가 나면 여기는 좀 물바다가 되고 그 물이 저희들이 배 위 있는 여기까지 다 찼어요. 수해를 입을 때마다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내가 얘기하면 감격스럽고 모든 게. 엄마 어렸을 때 여기 불도 엄청 크게 났었다? 정말? 지금 하나도 모르겠지? 응, 신기하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에 왔네.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손길이 광명의 곳곳에 닿아 우리의 삶터를 만들었습니다. 시민이 일구어낸 기적의 공간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발전 많이 됐죠. 교통 편리하고 숲이 많고 공기가 좋고 아이들도 놀 수 있게끔 더 잘 되어 있고 안양천에서 큰 잉어 떼들이 그냥 놀고 헤엄치는 거 보면은 참 감회가 깊어요. 그래 나는 내 친구들한테 어디 사냐 그러면 경기도 특별시 광명시에 산다. 희망을 보다. 사실 아이들 다 키워놓고 무의미하잖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평생학습 기간이 없어가지고 학교의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 앞을 지나다니면서 아 평생학습원이 있구나 싶었는데 도시의 면모가 갖춰지자 이번엔 사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 같이 성장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평생학습입니다. 성인이 되고 은퇴를 해서도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시대가 와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광명은 평생학습을 통해 다양한 시민 전문가를 양성해왔습니다. 자아실현을 이루시려고 그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공부가 좀 어려운데도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고 자기가 공부를 하는 만큼 그게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도를 하면은 또 이제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끊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기를 성장시킨 사람이거든요. 시에다가 정책적 제안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분들이 배워서 또 마을 활동도 할 수 있거든요. 나가서 이렇게 발굴한 시민 전문가와 자발적인 사람들은 도시를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나 많이 올 때 이제 보면 비물 반지에 이제 낙엽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쌓여 있으면 그 배수가 잘 안 돼서 그 위치에 번호가 막 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건의했습니다.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뿌듯하고 직접 사업을 만들고 서로를 가르치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함께 행복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광명은 진짜 시민이 만들어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가치를 보다. 지난 40년 동안 광명시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주요 거점이 돼 경제가 활성화되고 오랜 역사를 보존하고 개발해 문화관광도시로 자리잡았고 복합상업시설 등 인프라가 갖춰져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졌으며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되는 것은 물론 도시 성장 동력에 꼭 필요한 일자리와 산업기반이 형성돼 매일매일
놀라운 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광명시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가꿔놓은 자랑스러운 도시가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나만큼이나 이웃이 소중하다는 생각, 환경을 걱정할 줄 아는 마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줄 아는 가치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광명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건강한 미래입니다. 40년 전이나 40년이 지나서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광명은 함께할 때 가장 강인했고 아름다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반영되는 도시,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도시, 우리가 주인인 도시, 보다 나은 광명을 향한 동행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사람이 중심인 도시, 광명시.